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저희가 이전에 이 브라운 앰플리케이션에서 제작했던 프로틴을 리뷰를 하고 나서 역시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저희 리뷰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체 이 이펙터 자체가 드라이브 자체가 양질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페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품절이 됐었고 그게 그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이미 워낙 유튜브가 요즘 잘 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쵸. 이미 많았는데 이제 좀 사실 요번에도 조금 몇 템포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다리셨던 분들이 한꺼번에 또 구매했던 뭐 그런 경우도 큰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꽤 오랜 기간이 걸려서 다시 이 프로틴이 버즈비에 입고가 되었고 드럼과 동시에 이 신제품이죠. T4 퍼즈가 같이 입고가 돼서 저희가 리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브라운 앰플리케이션 사이트에 가보면 이 영어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위에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배송 관련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입금을 해도 이게 다 수작업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 꽤 오래 걸린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구입을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지만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이 그것도 좀 친절한 편이네요. 정말 길게 적혀 있어요. 정말 길게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물론 이제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도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얼마나 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지를 증명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프로틴과 T4를 받을 수 있는 수량을 최대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프로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소진이 됐죠. 판매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 만나볼 이 T4 퍼즈 같은 경우에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다렸던 퍼즈거든요. 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이 좀 색다른 느낌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리뷰 많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T4는 고전적인 4개의 트랜지스터 퍼즈에 대한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의 견해를 닮은 결과물입니다. T4는 오리지널 빅머프 및 빅머프에서 영향을 받은 수많은 퍼즈 페달에 사용된 회로와 유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T4를 차별화하는 것은 보다 고른 톤을 위해 평평한 EQ 곡선을 채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미드 사운드를 믹스하고 커팅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4개의 트랜지스터 퍼즈는 바이올린 같은 길고 환상적인 서스틴을 가지고 있지만 컨트롤이 힘들고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T4는 어떠한 연주자가 사용해도 매우 쉽고 간단하게 사운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게인을 가지고 있어서 유사한 회로를 채택한 다른 퍼즈들보다 훨씬 부드러운 톤을 제공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오리지널 디자인을 돋보이게 했던 싸나운 톤을 여전히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퍼즈에 관심이 없다가 퍼즈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T4 같은 경우는 이 그 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빅머프라는 퍼즈는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환경도 많이 타고 이 기타도 많이 타고 이 광폭한 서스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서스틴을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퍼즈 리뷰를 할 때 사실 저희도 약간 좀 여러분들한테 내심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퍼즈처럼 앰프 기타 많이 타는 이펙터가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여기야 환경이야 늘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좀 최대한 뭐 많은 앰프 뭐 이게 재밌는 거는 저희가 대표적인 두 앰프를 씁니다만 그래도 뭐 팬더 앰프 안에서도 너무나 소리가 맞습니다, 갈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트렛을 쓰고 있지만 이 비슷한 스트렛이라고 할지언정 너무나도 소리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퍼즈는 좀 정확한 리뷰를 드리기가 사실 힘든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 T4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운 앰프에서 그 간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노력한 이제 이펙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봤을 때 생각보다 좀
이 퍼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줄여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즈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의 톤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일단 참고해 주시고 오늘 리뷰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네? 많이 들어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서스테인, 이펙트의 퍼즈 양을 조절합니다. 톤, 퍼즈의 톤을 조절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네. 그리고 이 빅머프, 기본적인 빅머프에서 볼 수 있었던 컨트롤 로브와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플랫한, 평평한 EQ 곡선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컨트롤이 훨씬 쉽고 좀 더 부드러운 게인을 가지고 있지만 빅머프의 그 그르렁대는 울부짖는 듯한 톤 역시도 연출을 할 수 있는 퍼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이제 퍼즈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T4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굉장히 뭐랄까 조금 유니크한 사운드의 드라이브 페달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노브는 다 12시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분명히 이 빅머프 혹은 다른 빅머프를 위시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는 퍼즈 계열의 이 느낌, 뉘앙스는 분명히 가지고 네네. 있지만 이 굉장히 뭐랄까 컨트롤도 쉽고 이렇게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저희가 이제 아무 조작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12시 다 두고도 바로 멋진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T4의 장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서틴 양을 많이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냐면 이 순간적으로 탁 이 피크를 쳤을 때 어택하는 순간에는 드라이브 질감으로 가다가 이 뒤로 이렇게 빠질수록 이제 퍼즈 질감이 섞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이 각광을 받고 있는 밴드들의 이 레트로한 사운드 드라이브 사운드라도 굉장히 잘 매치가 될 것 같고 이 다양한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스틴 노브로 이렇게 많이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울링 같은 게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퍼즈를 다루면서 이미 빅머프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정도 넘어갔으면은 이제 달나라 가거든요. 그렇죠. 난리 나죠. 이제. 컨트롤 자체가 불가능하고 볼륨 페달을 가지고 있던지 볼륨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연주자들도 그 사운드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켰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빅머프스럽게 가려면 톤을 좀 높여서 그죠. 벌써 이 시스노이즈가 화사해졌죠. 네.
목소리 정말 시원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단순히 빅머프뿐만 아니라 이 뭐랄까 이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빈티지하거든요. 네. 근데 컨트롤을 하면서 이 사운드를 들어보고 있으면은 이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다라는 느낌도 강하게 들고 이 뭐랄까 두 마리 토끼를 정말 잘 잡은 네. 그리고 이 빅머프 특유의 그러니까 퍼즈 특유의 매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퍼즐을 꺼려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해소시킨 네.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이 중심점을 잘 잡은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서스펜션 많이 줄이고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말도 안 걸 그렇죠. 아,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머프하면 항상 그 아,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예를 들면 동물에 비교하자면 늑대? 그러니까 인간이랑 친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뭐 야생의 습성이 버려지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왜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봐도 늑대 무리에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우나 한 번 인정받게 되면 가족으로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서열을 분명하게 지켜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암컷이 임신을 했을 때 또 굉장히 민감해져서 그 동료들도 좀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빅머프라는 건 사람이 좀 길들이기 어려운 그렇죠. 이 팩터고 항상 그런 뮤지션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나에게 맞는 빅머프는 무엇인가? 근데 내가 좋아했던 뮤지션들은 빅머프를 잘 썼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죠. 근데 이제 그런 뮤지션들도 수많은 조합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세팅이 이제 됐을 때 뭐 대표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존 프루시한테 이제 빅머프의 아주 굉장한 매니아죠. 저도 그 톤을 되게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톤을 흉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 모든 걸 빈티지로 써야 되고 그런데 이 T4가 어쩌면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사용하기 쉬운 그런 머프 사운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장점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빅머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워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 특유의 그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정한 설정값을 가지고는 코드 워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코드웍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이 굉장히 이 뭐랄까 두툼하면서도 후끈하면서도 멋진 사운드를 어떤 위치에서도 연출하고 있다라는 게 이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의 기술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얘기가 나온 김에 되신다면은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솔로 같은 거 하나 톤을 그냥 네 한번 쳐볼게요. 제가 아까 초반
최근에 이제 들려드린 톤부터 지금까지 이 가변성이라던가 후끈한 거부터 마일드한 톤까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빅머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페달이다. 그냥 좋은 페달이다. 정의 내릴 수 없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그냥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페달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리뷰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약간 성향은 다르긴 하지만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벤슨의 퍼즈가 연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벤슨의 퍼즈도 이름이 퍼즈지 그냥 퍼즈로 단정짓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해줬던 그렇습니다. 멋진 페달이었거든요. 이 친구 역시 T4 퍼즈라고 불리우곤 있지만 단순하게 퍼즈의 카테고리에 담기에는 그것이 너무 크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존 프루시안테가 자신의 그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물론 실력도 엄청나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이펙터들을 다뤘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무대에서 보면은 신기한 게 빅머프를 가지고 풀볼륨으로 이렇게 앰프가 찢어질 정도로 연주를 하고 있어도 이 연주를 쉬고 있는 타이밍에 손을 놀리지 않는 타이밍에도 이게 심한 하울링이라든지 듣기 싫은 사운드가 연출되지 않는 게 또 이제 존 프루시안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역시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그 톤을 또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T4 퍼즈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한 줄 평을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주고 싶었던 톤이 있는데 요걸로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왜 쳤냐면 한 줄면 되겠습니다. 존에서 존까지 지금 존 프루시안테에서 존 메이어까지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페달 물론 제 그 방금 굉장히 크리미한 뭐 제가 대충 잡았지만 이 지금 T4 같은 경우는 스위스팟의 영역이 그냥 0에서부터 100까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광폭한 것부터 정말 한없이 부드러운 톤까지 다 연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 프루시안테를 좋아하든 존 메이어를 좋아하든 어떤 톤이든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를 넘어선 퍼즈. 저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 퍼즈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펙터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연주자들한테 어필을 못하는 이유가 벽이 좀 높아요. 가격도 비싸지만 그 사운드를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외에 버팔로 FX라든지 뭐 VS 오디오라든지 다양한 킹톤도 그랬고 퍼즈를 넘어선 퍼즈들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 친구 역시 그 영역을 아득히 넘어섰다. 그래서 굳이 이 퍼즈에 관심이 없어도 자기는 좀 더 유니크한 사운드에 리드 사운드를 원한다, 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한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9점 예,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는 살짝 오늘 고민이 됩니다. 들고 갈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진짜 안 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오랜만에 펌프가 오는 간만에 또 고득점 기어입니다. 정말 고득점 기어고 저도 사실 이게 그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소심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마음에서는 10점인데 또 이게 기대되고 또 이제 또 다른 제품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 페달은 여러분 꼭 와서 자기 기타랑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다음 시간에 이런 특집 한번 준비를 해볼 것을 약속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퍼즈 페달인데 단순히 퍼즈 페달 같지 않은 이 T4 같이 드라이브보다 더 드라이브로 활용도가 높은 퍼즈 페달들을 모아서 한번 특집으로 방영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